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파워리프팅 대회 준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디빌딩과 마찬가지로 파워리프팅의 경우에도 대회 체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추럴 리프터라면 헤비급을 제외한 카테고리에서 대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체중을 조작해서 대회 체중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대회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수분 조절을 하거나 때로는 체중을 늘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체중일 때 대회를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의 몸이 힘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있는 지방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이 힘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체지방은 최소한이고 근육량이 최대일 때의 체중이 대회에서 입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몇몇 분들은 오히려 식단을 통해서 체중을 늘린 다음 더 높은 체급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세 개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체중 감소 후 대회 체중을 맞춘 사람. 두 번째, 평상시 체중으로 대회를 나가는 사람. 세 번째, 체중 증가 후 대회 체중을 맞추는 사람. 우리는 체급을 결정할 때 대회 체중에 아주 조금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83 체급에 출전할 것이지만 평균 체중이 86kg거나 80kg에 나가는 분들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B시즌에 체중을 찌우던가 혹은 B시즌에 체중을 빼던가.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의 식단을 통해서 체중을 찌우고 빼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보 리프터이거나 10대라면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리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근력의 향상의 폭이 크기에 현 체중을 유지하면서 근력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반면 10대의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함으로써 오히려 스트렝스나 근육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대의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높은 체급을 뛸 것이기에 굳이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리려고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중급자 리프터의 경우에는 체중을 낮춰서 대회를 뛴다고 할 때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급자분들은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중을 낮춰 낮은 체급에 뛰면 나는 그 체급에서 고급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급자에서 고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인다고 해서 고급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간단한 편법으로는 고급자가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낮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급자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체중을 감소해 대회를 나가는 분들은 대체로 고급자의 경우에나 해당됩니다.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지방을 낮춘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렝스 훈련을 진행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체지방이 높을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비시즌의 스모 선수들이 보디빌더들보다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체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을 내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고급자가 아니라면 체중에 대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최고로 많이 들 수 있는 무게를 들 수 있는 체중에 대회를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대회 체중까지 감량이 체중의 1에서 2%가 차이 난다면 2에서 4일간의 다이어트를 통해 대회를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84kg나 85kg라면 마이너스 83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의 다이어트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체중이 86kg 이상이라면 마이너스 83까지 굳이 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진행해서 대회를 나간다면 장단점이 각각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낮은 체지방에 비해 더 좋은 근육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상대적 스트렝스를 높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절대적 스트렝스가 떨어진다. 두 번째는 상대적 스트렝스가 별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세 번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트렝스를 올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간다면 체중의 1에서 2%를 감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회 체중 맞추기 위해서 체중을 증가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체내에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에는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즉 파워리프팅을 하면 할수록 근비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경력이 쌓일수록 파워리프팅 대회 체급이 하나에서 두 체급은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지방이 많은 상태에서 파워리프팅을 시작했다면 경력이 쌓일수록 대회 체중이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상대적 스트렝스를 기준으로 삼아 체중을 늘릴지 줄일지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 체중 감소를 해 대회를 뛰고 싶으시라면 제 강의의 식단편을 통해서 식단 조절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이 꼭 식단 조절을 해서
대회 체중을 낮춰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체중이 대회 체중보다 3에서 4% 정도 높다면 이것은 일주일 정도의 수분 조절이나 음식 무게를 조절함으로써 단기간에 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회 체중보다 체중이 4% 정도 많은 분들에게는 다이어트를 권합니다. 만약 다이어트 시 감량이 체중의 5%가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건강상이나 리프팅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시 체중 감량이 체중의 5%가 넘는다면 체내 수분을 2시간 안에 다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체중을 단기간에 빼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다시 2시간 안에 몸 상태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입니다. 대회 체급을 맞출 때는 한 주 동안의 식사를 조절함으로써 체중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분 조절, 세 번째는 매크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중을 조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퍼포먼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섬유, 고농축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추천하는데요. 과일이나 야채가 들어가 있는 섬유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의 건강을 챙겨주지만 이것들은 소화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에서 4일간 하루에 10g 이내의 섬유질을 섭취한다면 체내에 있는 소화관의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뱃속의 음식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곧 체중이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섬유질을 제한해서 체중을 줄이는 방법도 괜찮고 고농축의 탄수화물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섬유질이 들어가 있는 바나나로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는 고농축의 탄수화물이면서 섬유질이 거의 없는 흰쌀밥이나 초콜릿, 이 두 음식을 먹는 것이 대체 체중을 맞추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매크로를 똑같이 먹더라도 체중이 빠지고 탈수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분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유산소나 스키를 베이스로 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체중의 2% 정도의 수분이 빠지면 수행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반면 스트렝스나 파워 운동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적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 체중의 4%를 감량한다고 했을 때 2%는 수분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 정도는 개체가 끝나고 나서 충분히 경기 전에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 부족할 때, 그러면 수분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에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보디빌딩처럼 좋은 방법이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은 신체에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시는 수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시는 물의 양을 줄이고 나트륨을 줄이는 것, 또는 껌을 씹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침을 뱉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대회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앞서 말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수분 조절의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대회 5일 전에는 많은 수분을, 그리고 점점 섭취하는 수분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저탄수의 식사를 하는 것도 체내 수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에서도 변화를 줘야 하는데요. 단백질을 놔두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토요일이 대회라면 일요일부터 시작해 탄수화물은 45g씩 줄이고 지방은 20g씩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폐와 같이 식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은 개체까지 14시간 단수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논문에서는 14시간 단수와 금식은 웨이트 트레이닝 및 리프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14시간의 단수와 금식은 개체 후 식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 개체라면 전날 저녁 8시 이후에는 단수와 금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후나 저녁에 개체를 한다면 똑같이 14시간 전부터 단수와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개체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떨어진 체내 수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분을 채워야 퍼포먼스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 시에 수분 조절을 하지 않고 저섬유질, 고농축 탄수화물로만 체중을 맞추셨다면 수분을 추가적으로 더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단수, 금식, 저나트륨을 하셨다면 다시 수분을 재충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개체를 마치는 즉시 수분과 나트륨을 섭취해줍니다. 1kg당 15ml의 수분, 스포츠 음료, 소량의 소금을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3kg라면 1245ml 중에서 622ml는 물을, 나머지 622ml는 스포츠 음료를, 그리고 티스푼의 2분의 1 정도의 소금을 함께 섭취해주시면 됩니다. 수분을 재충전한 이후에는 다음의 표와 같이 식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날에 잘 때는 체중의 1%는 남겨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3kg 체급이라면 전날에 83.8kg를 맞추고 주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잠에서 호흡을 통해서 수분을 내뿜기 때문에
수면 중에 체중의 1%가량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날의 수면 시간은 최소 8시간을 지켜주시면 컨디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최고로 많이 들 수 있는 무게를 들 수 있는 체중에 대회를 나갈 것. 두 번째, 초보자나 10대는 체중을 의도적으로 감소, 증가시키지 않을 것. 세 번째, 대회 체중보다 체중이 5% 정도 많은 분들에게는 장기 다이어트를 권함. 네 번째, 체중을 맞추는 방법에는 음식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과 수분 조절, 매크로 조절이 있으며 음식의 무게를 조절할 때는 저섬유, 고농축 탄수화물을 섭취할 것. 수분을 조절할 시에는 땀을 흘리거나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기에 수분 조절 시에는 섭취하는 수분의 양을 줄이고 나트륨을 줄일 것. 다섯 번째, 단백질은 유지하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변화시킬 것. 여섯 번째, 대회 전 14시간 동안 단수와 단식을 실시할 것.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